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지난달 유치했다고 발표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실체도 없는 사업에 경주시가 방패장 지원금 수백억 원을 전용해 투자하려 한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은 지난달 협약을 맺고 경주 간포에 혁신원자력기술연구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비와 민간자본 등 7,200억 원을 투자해 소형 원자로와 방패물, 원전 해체 핵심 기술 등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업 발표 이후 경주환경운동연합이 민중당 김종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업은 정부의 국책 사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주시가 선 투자하겠다는 900억원은 방패장 유치 당시 확보한 에너지박물관 건립 비용이라며 잘못된 투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원에서 에너지박물관에 2천억 투자기로 한 약속인데 박물관이 이제 물건을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써야지 핵산업계에 다시 900억을 선투자하는 것은 이치 안 맞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의회에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경제적인 유발효과 등도 확정되지 않았고 연구 내용과 목적도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경주에서는 그 고준위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그 고준위 폐기물을 연구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걸 시민들의 어떤 공감이나 어떤 동의를 얻지 않고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간포 에너지 과학 연구단지 사업의 하나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연말쯤 확정하고 원자력 연구원과 함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